나의 자판기! 아니,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의 자판기를 물어! 거기다 주입까지 맞지 않았니? 매너까지! 여러분, 아시죠? 핸드폰? 삐! 사진 촬영? 삐! 박수는!
다시 인사해 주십시오. 후원에 말씀하세요. 제 후원은요, 아프지 않게 자연스럽게.
전 이번에 두 번째고요. 제가 가수거든요. 아니요? 한 번도 텔레비전에서 못 봤는데? 제가 재작년에 여기다 소원을 빌고 올해 초에 음반 기획사하고 음반을 냈어요. 그런데 TV에도 자주 못나서 왜요? 제가 노래는 자신 있는데 영 다른 재주가 없는 거예요. 요즘엔 리얼 예능이 대세인데 오락프로 나가서 한번 대대 걸고 나니까 섭외가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기를 주문하려고. 개인기? 운동선수도 아닌데 개인기가 왜 필요해요? 어머 요새는 성대모사, 본창, 뭐 말파 이런 거 다 개인기라고 해요. 그러면 개인기만 있으면 다 개인 거야? 어 요즘에 그 라이브 진짜 안 되던데. 지영아 라이브 안 돼요? 한번 해봐. 여기서요?
김정호 씨. 저는 대학 나왔는데 학벌이 조금, 아주 조금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소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. 뭐, 애인이 박사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? 어디 꿀리지도 않죠? 그쵸? 시작하겠습니다. 고객의 소원은 무엇이든 이루어드리는 꿈의 자판기.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큰 행복을 구입하세요.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계 최초로 음성인식 기능을 도입하여 말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. 손님 어서 오십시오. 손바닥을 대주십시오. 소원을 말씀하세요.
엉큐를 근데 말이. 네? 그러니까
거잖아. 아, 그래요? 저요? 맞지? 그래, 빨리 그 들어와, 어때? 아, 싫어요. 아, 몰라. 아, 이런 게 어딨어요? 자기 집에 세 가지 소원 다 써놓고 왜 남의 하나 남은 걸 가로채려고 들어요? 야마 지금 상황에 일단 이걸 들고 봐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왜 그걸 제가 해야 되냐고요? 아니, 이 청년이? 근데 목사님은 몇 번이나 남으신 거예요? 뭐? 나는? 당황하시네. 나는. 목사님이 하세요. 이럴 때 희생하는 게 성직자가 할 일 아니에요?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고요. 소원을 남겨놔야 돼요. 아니, 무슨 소리야? 말 연기하는. 아, 왜 해야 돼 이게? 아니, 목사라고 하나? 공평하지 그거는? 아이고. 어쨌든 싫어. 난 안 해. 목사님이 하세요. 없는 자식 싸가지? 뭐야 말버릇이. 아, 그게 없는 것한테 못해? 난 해. 네가 이런 씨. 에이 진짜. 자기야. 싸우지 말고. 아니, 아버지 양보하세요. 지금 다 같이 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네, 그쵸? 아유, 알아. 시켰다 됐잖아. 아니요. 그게 아니라 저 벌써 돈도 넣고 손바닥도 대고 소원을 조금 빌자 말았는데. 소원을 빌자 말았으면 저 관계에 복근이 되어 있다는 건데. 그런 거였어? 아니, 왜 진짜 말 안 했어? 그럼 우리가 소원을 빌 수도 없는 거잖아? 지금 썼네, 김유리가. 야, 너 되게 어려 보이는데 소원 빌는 거 이거니 처음이지? 네, 이번에 12살 됐어. 잘 됐다! 너는 앞으로 살려도 창창하다. 우리 한 번만 도와줘.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대신 소원 좀 빌어줘. 네? 하지만 저 지금... 우리 빌어주면 얘기해줄게. 내가 이름 기도걸고 평생. 너 혹시 부작용이 생겨도 우리만큼은 아닐 거 아니야. 딱 석 달만 참았다가 세상 당겼다 소원을 빌면 되잖니? 그치? 아니,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면 세상 당기는 게 괜찮아. 아, 그래. 되는 거야. 3개월만 기다려보자. 우리 좀 살려주라. 우리 모두 소원을 빌었다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. 너도 봤지? 이대로 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 끝이야. 어? 저기 우리 아빠 주차하시고 금방 오실 건데 아빠한테 좀 물어보고. 아빠야, 아빠가 오셔? 아, 여기로. 아빠가 오시면 우리가 좀 곤란해지네. 이런 건 그냥 네가 결정해도 되는 문제야. 12살이면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야. 아, 제발, 어떻게 하니 목회를 위해서. 나도 욕심이나 목회할 것 같아. 아무리 욕심. 나도 고난해도 열심히 살 거야. 나 이런 거 어떻게 살니. 나도 작게 안 부리고 앞으로 노래만 열심히 할게. 우리 한 번만 봐주라. 나도 애인 한 번 안 따지고 아주 무조건 생각할 거야. 응? 제발 부탁해.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듣고 왔는데 내
이종선 총무님 부자하시네. 소원을 말씀하십시오. 소원 마저 말할게요. 저분들 다들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. 축하합니다.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. 자판기 유만과 나누었습니다. 그동안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.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주님, 이 불쌍한 어린 영혼을 용서하소서.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. 아빠, 나그네를 와장하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. 아, 돌아왔어. 여보세요? 자기야? 어? 그 사람 끝났다고? 기도하여 영원토록 살수 있는 깨도록 하여 어떤 소원을 이뤄주어
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 생각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나 하나도 안 속상해. 아빠, 나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거 빌었다. 정말로 바라는 거. 근데 아빠 이상해. 기분이 좋아. 정말로 기분이 참 좋아. 수진아, 수진아. 진정한 내 고민 널 잃지 않지.
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.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.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.
김은정 김 아 다르군요. 김정은 정리하세요. 아 이거 고마워요. 예, 우리 김용관 총각으로 나오셨고 아가씨로 김은정, 아버지로 자판 회사 부장으로 김정성 입사님 어디 계세요? 또 여기 김한국 청년 어서 오십시오. 어디 계실까요? 네. 또 오늘 또 분명히 뭐지? 정말 어울립니다. 일로 오세요. 매번 목사 역할을 하다 보면 목사 됩니다. 저는 한 번도 역할 해본 적이 없는데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박광철 집사님 나와요. 네. 어디 계세요? 집사님. 긴장을 하니까 몰라보겠습니다. 아빠 좋지요? 아빠 같이 할 수 있어요 나중에? 그 다음에 박한나 우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어디 계실까요? 아 예 행복해요. 예 FC 배경아 집사님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예, 우리 예, 이윤미 청년가 나왔었어요. 어디? 예,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이예원 딸 역할 12살. 네, 어디 있을까요? 크게 박수 한번 제일 복장이 멋있습니다. 우리 몸빼 아줌마. 저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입고 싶어요, 저도. 정선경 목사님. 우리 박정주 집사님. 아,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팀들 그 연극도 가서 좀 실전도 보자고 연극도 초대해주고 또 우리 음향에 참 민감한데 여기 이렇게 거울 박은 거 그것도 다 구입해 주시고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박청주 집사님 예,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벌써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. 날로 발전합니다. 다른 기회도 이렇게 이제 가서 또 하고 다른 기회가 하면 많이 이렇게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신 대로 그걸 잘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제 네. 아 메이크업 그치. 메이크업은 네. 누구 어디죠? 어디 계세요? 들어오세요. 예, 요 화장도 해주시고 네. 우리가 네 어서 오세요. 제가 미처 몰라서 메이크업 네, 아 집사님 들어오세요. 또 누군지 아 이거 올라오세요. 강윤경 청년 네, 고맙습니다. 네. 여기에 투자한 시간은 뭐 100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. 또 가정의 일도 뒤로 하고 회사 끝나고 달려오고 우리가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감사와 여러분들의 박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를 해주셔서 오늘 다 피곤이 풀어지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을 11월 이제 날씨가 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.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어르신들 많이 오셨습니다. 평안하십시오. 어린아이들 잘 왔습니다. 교회 함께 우리 부지런히 교회 함께 와서 말씀 듣고 우리 또 전도합니다. 교회를 든든하게 우리 모두 세워갑니다.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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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
깊어가는 가을밤, 오늘 추수감사 주일 새 생명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일, 이렇게 저녁 시간 온 가족들 어린 아기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 귀한 뮤지컬로 은혜 누리고 또 사랑 나누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돌아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.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이 건강하고 바르고 복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. 연약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. 아버지께서 손을 대어주셔야 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꿈의 자판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한 아이가 희생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처럼,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생을 되돌려주시고 제자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. 마음의 깊은 감동을 가지고 돌아갑니다. 이분들 너무너무 많이 했었습니다. 자기의 달란트를 다 하나님께 올려바치며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열심을 다해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,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 소중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날이 일찍 어두워서 벌써 길이 어두워졌습니다.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발걸음들 다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무대 언론주의 종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숙이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꿈의 자판기를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리고 불철주와 수고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이민족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